알지? 난 항상 리셋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꼼꼼하게 해야 한다, 알지? 자, I have to carefully think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He decided to use the money to protect Korea's culture, heritage from the Japanese. 그래, 너 이제 막 하면 이거 다 끝나고 하면 이제 문제 풀고 막 이제 그것도 해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해봐. 애프터 디 아이 뭐 이거 뭐 전치사라고 할수 있고 자뭐한 후에 신중하게 생각한 거지 뭐에 대해서 what he could do 무엇을 그가 할수 있을까 for his country 그의 조국을 위해서 아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막대한 재산을 받았는데 뭘할수 있을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뭐다? 그는 결정했죠. 뭐 하기로? 그 돈을 사용해. 자, 뭐뭐 하기 이제 위해서죠. 자, 뭐 한다? 한국의 헤리티지 나오네요. 문화유산을 자 프로텍트 그 다음에 from 이 새끼들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해야겠다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로 결심입니다. 그렇죠? 돈그 당시가 그거니까. 그들 자 이거 이거는 사죠 의주동 그냥 이 문장 한번 됐죠 이거 influenced by his mentor, Osechan, who was an independent activist and had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아, 오세찬. 어디서 알아? 초기에 주로 자, 해봐. 네, 이 결정이죠. 앞에 결정했으니까. 이 결정 뭐야? was greatly influenced.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 뭐에 의해서? 그의 스승, 멘토에 의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죠. 자, 본격인 오세찬의 여사인데 커뮤니케이션 컴마운 현아야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나오면 뭐라 그러죠? 무슨 용법? 계속조 용법 자 이거 계속조 용법이죠 오케이 자 계속조 용법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통 end 주어 이렇게 ending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우리 그리고 그는 뭐야 였다 independence 독립 운동가였어 자 그리고 자 1번이었고 그리고 가졌다 뭐를? 키니 뭐예요?
날카로운. 날카로운 하면은 어떤 단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모르잖아. Acute. 큐트? 귀엽다고? 날카로운. 어, 이거 날카로운. 모르잖아. 네, 알려줬지. AC가 뭐라고 했어? 찌르다. 찌르다. 그래서 날카로운. 어, King. 날카로운 통찰이야. 근데 여기에 어, 한국 어, 미술의 어, 날카로운 이 사람 독립운동가였고 미술에도 이렇게 그랬다. 어. 자, 그죠? 어, 현아야, 여기 이렇게 컴마 후 나왔을 때 현아야, 그러면 후 여기에 대수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대수는 안 돼요. 현아야, 나봐. 현아야, 저거 이거 앞에 컴마 나왔지? 네. 컴마 나왔을 때는 이거 관계대명사 잘 안 돼요. 네. 이렇게 예전에 어, 그 나온 적 있죠? 아, 뭐 자, 이걸 봤는데 다음에 자, 뭐 이거와 이거로 자, with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s, Kansung devoted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이 문장 있죠? 보세요.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 여기서 이거 여기에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쥐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장 쥐지 말고 또 잘라요. 찐따 생각해. 아, 안 나오면 진짜 자, 뭐가 나? 이 문장에서 뭐가 중요해? 문장이 중요하죠. 이거 무조건 나온다니까. 뭐가 어떻게 나와, 빨리. 좀 이상한 거 없어? 눈에 띄는 거 없어? 투 아닌지. 뭐? 투 아닌지. 그래, 투 아닌지. 이거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나온다니까, 무조건? 무조건 나온다고. 안 나오면 선생님이 병신인 거야. 이거는 서술 영어 말고 문법으로 나옵니다. 네. 알았지? 대구리였어요. 봐주세요. 야, 여기 봐봐. 야, 아이디 썼지? 왜 아닌지? 전 지사기. 야, 봐. 이 새끼 있지? 뭐야? 전치사야. 야, 봐. 이거 뭐야, 지금? Devote. Devote 뭐야, 지금? A. To B죠. Devote A to me. 무슨 말이야? Devote가 뭐야? 헌신하다, 바치다죠. 자, 헌신, 바치다야. 뭐, 이거를 뭐해? BA잖아. 그러면 BA에 바치니까 이 to는 뭐야? 당연히 전치사지. 맞아? 야,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죠. 전치, 명사 앞전. 그래가지고 명사 앞에 쓰는 새끼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알지 이거?
당연히 명사야. 그러니까 뭐라고 동명사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ing 써야 되지. 이걸 어떻게 나온다고요? 원형으로 나오겠지 당연히. 야 현아. 네? 뭔 말인지 알아? 너 to 뒤에 있는 두 가지 나오죠. 뭐? 동사 원형. 아니면 명사. 아니면 동명사. 알아 몰라? 몰라? 야, to 뒤에 동사 원형은 뭐야? 현아야. 네? to 뒤에 동사 원형이 to 뒤에 원형 나올 때 to는 뭐냐고. to 부정사잖아. 알았어? 현아야. 현아야. 네? 여기서 to는 to 부정사라고. 오케이? 여기 근데 여기 to 뒤에 ing 나온 거. to 뒤에 명사 나온 건 to가 뭐라고? 투가 뭐라고? 어? 아 전치사. 네? 투가 전치사라 그랬잖아. 현아 왔어? 그러니까 투가 뭐라고? 전치사로 쓸 때랑 투 부정사로 쓸 때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현아야 봐봐. 투 뒤에 원형 쓰냐, ing 쓰냐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잘 알겠어? 근데 to 뒤에 ing 썼으니까 그러니까 to 뒤에 이 둘이 싸운다고. 원형이냐 ing이냐. 원형이냐 ing이냐. 근데 ing 썼으니까 원형으로 바꿨으면 틀린다고. 그치? 이거 틀리면 진짜 아 이거 이렇게 자 해봐 해서 뭐예요? 자 오세창의 가이던스 뭐 이제 지도 이 스승이 지도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 자신의 신념 확신 뭐 신념 뭐 이렇게 하죠. 야 여기서 히스는 누구야? 그 강사. 오세창이면 틀리는 거야. 오세창.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오세창이죠. 이거 오세창 아니야. 간송. 간송이야 간송. 오케이. 헷갈리지 말라고. 뭐야? 오세창은 뭐 했어? 지도만 해줬잖아. 어? 지도만 해주고 누가 자신 누가 믿은 거야? 자기 자신이 믿은 거지.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는 행동을 한 사람이잖아. 행동을 간송했잖아. 이해됐어? 이거 빨리 말고. 자, 그다음에 간송은 바쳤어. 자, 뭐를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거 애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 자, acquire 뭐야? 얻다, 획득하다. acquire 무슨 단어인 것 같아? obtain. 이 단어 내가 왜 쓸까? 그 뒤에 나오거든. 얻다. 요 단어가 obtain을 갖고 나올 수도 있잖아. obtain 이 해야겠지. 자, obtain도 되고 또 뭐도 돼요? attain도 되고. attain, obtain 같아. 얻다. 그래서 attaining도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받쳤어. 이거를 뭐 하는데? 얻는데. 자, 뭐를 획득해? 오래된 거 이렇게. 한마디로 뭐를 잡아? 문화유산이죠. 이거 그다음에 그림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바쳤다는 거죠. 그쵸? 참, 진짜, 대단한 거죠.
거기 뒤에 문장까지 하면 이 단락이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두 문장만 하고. 자,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I believe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자, 먼저 그는 considered 여겼다. 자, consider 이제 오형식. 자, 뭐? 이 이러한 미술품들이 자, 뭐라고? The pride of a nation. 나라의 뭐로? pride. 자존심. 여기서 뭐 긍지.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긍지다. 다른 말은 그렇지. 자부심이다. 이게 없어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나는 거지. 자, 그리고 라고 여겼고 그리고 believe는 얘랑 당연히 있는 자, 믿었어. 자, 여기에 당연히 이제 네. 접속사 대시 생각했고 자, 뭐예요? 뭐 했다? they 이것들이 이 미술품들이 뭐야? represent 나타낸다라고 믿었어. 자, 뭐를 나타내? 민족적 혼. 민족혼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족의 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나타낸다. 그럼 이게 유실되거나 막 사라지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진다 라고 믿었다는 거지. 그렇지. 아주 그쵸?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진짜. 자, 거기 영어 문장하고 가셨다가 자, Without his action,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자, 나왔죠? Without 나왔죠? 이거 핵심 문법이죠? 자, Without하고 이거 바꿔 쓰는 거는 뭐 쉽죠? 그래, 일단 뭐 해석을 하면 자, 뭐죠? 그의 행동이 없었다라면 그쵸?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것들은 would have pp 뭐예요? 뭐뭐 했을 거야. 네, would have been pp네요. 이건 좀 나면 자 그러면 뭐 되었을 거야? 파괴되거나 아니면 뭐였다? 어디로? overseas 해외죠. 해외로 반출되었을 거다. 그 행동이 없었으면 완전히 파괴되거나 해외로 가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would have been 이거 나와서 자, without 바꿨으면 뭐라고? but for 그 다음 뭐라고?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또 뭐라고? had it not been for 알겠지? 이렇게 자, 여기, 그리고 여기서, would have been pp죠. 그니까, 이거는 뭐요? 수동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would have been pp, 수동. would have. 그래서, 시험대에는 수동이랑 뭐랑 능동이랑 싸우죠. 그럼 어떻게? been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they would have destroyed 하면, 뭐요? 헷갈릴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빈 이거 알았죠? 그래서 여기 PP 그리고 또 여기 PP Would have been taken 왜? 얘네들 입장에서 파괴당하는 거고 또 이렇게 반출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